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병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나만 없어 드래곤입니다. 9월 5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게임인데요. 아무래도 제목이 나만 없어 드래곤이니까 용이 아무튼 주체가 되는 그런 게임이겠죠. 제가 어제 조금 돌려봤는데 오늘은 조금 진득히 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쿠폰 정보도 여러분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이게 이제 용이 주체가 되는 그 수집형 RPG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다 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고 남자분들이 용 좋아하잖아요. 이제 어린이들도 용 좋아하고 그렇게 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토 떴습니다. 자, 이제 오토 하고요. 이따가 진정한 용 수집이 들어갈 때 이 게임의 재미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튜토리얼 구간이어서 지금 좀 한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용이 이제 들어간다, 용 수집 들어간다 하면 이제 이 게임의 매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또 이 아까 그 메인 화면에 나만 없어 드래곤이 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틱하게 카툰틱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3D로 구현이 안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래픽으로 구현이 돼 있는 게 엄청난 매력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용의 이제 공격이나 스킬 이펙트가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럼 화면이 장난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쿠폰을 빨리 써서 이제 자원을 받고 이따가 수집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쿠폰을 좀 빠르게 써볼게요. 조회를 5회 받으실까요? 자, 받았고요. 해치, 넷, 그리고 수비. 왜 벌써 미안해. 자, 이렇게 무료 쿠폰을 빨리. 자, 이제 좀 소환이다. 바로 날. 이제 제법 등급 높은 드래곤들이 좀 이제 모인 것 같거든요. 자, 됐어요. 그러면 얘도 진화가 되네. 네. 보자. 이제 반지지. 드래곤의 이제 때깔이 다른데 어떻게 줘? 질 수가 없지. 지금부터 신속전개 갑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자, 확실히 이제 정의 드래곤으로 가니까 느낌이 다르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이제 뭐랄까요, 스킬 이펙트를 이제 화면이 슬슬 차기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슬슬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액션감도 좋고 타격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건물을 지울게요. 자, 구하장 여기서 이제 아래 구하는 애들을 구하장에 넣으면 이렇게 해서 알을 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게 나오네요. 귀엽네요. 생각보다 네, 재미난 요소들을 또 많이 넣었어요. 소환재단 뭐였으면 그냥 바로바로 쓰기만 되네. 집회. 레벨 더 빡세게 올려. 각성. 빡동. 똑같은 거 갈아 넣어서 진화를 하면. 오오오. 오. 오호호. 미쳤다, 개쎄전. 자, 3스테이지를 다 미니까 조련사 협회가 열렸네요.
기능에 일일 기능이 열렸고요. 황혼의 영향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게임은 없는데 굉장히 많이 열리네요. 조련사도 소환할 수 있구나. 황혼의 영향 역시 인게임 내 다양한 모드들이 있죠. 한 마리 애들이 출전해야 돼. 가보자고. 자 여러분 이렇게 라마노프터 드래곤 해봤는데요. 예, 보시면 정말 드래곤을 수집하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용 좋아하셨던 그 남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고 뭐 플레이하는 거 보시면 아쉽겠지만 그래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좋고 전개 빠르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거나 이런 스킬 이펙트나 이런 게 좀 좋아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뽑기 확률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알려드린 의료코드 사용하셔가지고 네, 뽑기를 진행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정해 이렇게 드래곤들을 많이 모아서 스테이지를 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쭉쭉쭉 밀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무료코드 잘 사용하셔서 뽑기 돌리시고 이렇게 이제 정해 드래곤들 많이 수집하신 다음에 5마리 대구상하고 쭉쭉 밀고 나가시면 스테이지 잘 밀리고 네 드래곤 수집하는 재미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SSS 등급의 이제 드래곤이 눈에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제우스 요거 하나 먹어야겠다 요 생각으로 이제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요 제우스 하나 딱 추가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쭉쭉 밀고 가면은 이제 후반부도 이제 쭉쭉 잘 밀리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게임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게임이고 그리고 고퀄리티 그래픽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용을 수집하는 재미가 특히나 있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게임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켜놓고 방치형으로 쭉 즐기셔도 게임은 전개가 쭉쭉 잘 되니까요. 그렇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만 없어 드래곤 네, 추천해드리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